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숭아 가서 나왔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도장지가 조금 많죠. 연세가 많고 이래서 다 제거를 못했습니다. 도장지를 제거한 흔적도 막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오늘 나온 이유는 요새 복숭아 낙과에 대해서 제법 문의가 많기 때문에 영상에 한번 올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뭐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복숭아는 수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배 발육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 배에 주성분인 단백질을 합성해 질소와 탄수화물이 신초의 왕성한 발육에 다량 소비됨으로 해서 신초와의 양분 경합이 발생됩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의 발육이 전개되고 또한 낙과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초와의 양분 경합은 질소가 많거나 또는 강정증 때문에 수세가 강해지는 경우 또는 과도한 신초 신장으로 인해서 과실에 공급될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낙과가 유발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과실 비대기와 성숙기에 비가 많아서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거나 과습 또는 일조 부족으로 광합성 부족에 의해 그런 것 때문에 또한 낙과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례로 2004년도에 장호원 황도가 8월 하순 9월 중순에 비가 상당히 많았죠. 그때 낙과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초 성장과 과실 비대에 균형 있는 그런 수세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수확되는 조생종은 수확이 곧 시작되므로 착색 관리를 잘 하도록 여러분들이 측면 지원을 나무한테 해줘야 됩니다. 처진 가지, 저렇게 늘어진 가지, 저런 가지는 지주 가지고 뒷받침돼 줄수 있는 그런 들어주기도 해주고, 신초 정리도 해야 되죠. 수확 보통 15일에서 20일 전에 신초를 제거함으로써 광촉분 개선을 햇빛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 염지도 해야 되는데 염지하시면 잘 없죠. 염지를 통해서도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 수세가 강하고 이파리 수, 엽수가 너무 많거나 그래서 광부적이 우려된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과피의 바탕색이 녹색에서 백녹색으로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과실 근접 엽 주변 잎을 제거해주면은 착색에 도움이 되고, 일부 우리가 반사 필름도 밑에다가 수건 하부에 피복하게 되면은 착색에 도움이 된다. 은박지 까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 주위에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깔아주는 것이 우리가 잎병도 예방이 되고 또 착색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수확 전 낙과가 또 있죠. 앞전에 설명드린 건 보편적인 낙과 원인, 낙과의 발생 원인 말씀드렸고, 수확 전 낙과가 더 중요합니다. 수확 전 낙과는 보통 수확 직전에 수세가 강한 나무에서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를 보면 척박한 토양보다는 비옥한 토양, 그런 토양에서 오히려 낙과가 더 심합니다. 수확 직전에 강우량이 많거나 또는 햇볕 일조가 부족한 경우에 그런 해일수록 낙과는 더 심하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수세 불안정성이 낙과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세가 안정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거는 광합성 사물이 잎, 가지의 영양 성장과 열매가 자라는 성직 성장, 이두 가지가 알맞게 공급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양분이 수세가 안정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세의 균형이 깨어져서 영양성장 쪽으로, 이 도장지나 이쪽으로, 이파리 쪽으로, 많은 광합성 사물이 분배되어 버리고, 오히려 열매에 분배되는 양이 만약에 적어진다면, 열매는 성장이 둔화되고, 또 더 심화될 경우에는 낙과가 유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리테인, AVG. 그 AVG라고 있는데, 수확 보통 2주 후에서 3주 전에, 과하게 살포를 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농가에서 적이 선택하셔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과도한 전정을 좀 삼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착과량을 수세가 세면은 조금 더 착과량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세 안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복숭아는 비료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많거든요. 오히려 사과든 복숭아든 과비, 과다시비를
좀 삶과 달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우리가 개체 관리, 어느 나무에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런 나무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런 개체 관리가 그런 평균적인 골고루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다, 중요한 조건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봉지가 상당히 꽉 찹니다. 예, 정확히 품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꽉 차고 이제 급속히 지금 비대가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열과는 성숙기 직전까지 많이 건조해서 토양 수분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때 되면 과실 비대가 억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과실 껍질은 세포 분열이 떨어지면서 껍질이 두껍게 됩니다. 두툼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일시에 다량의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수분을 많이 과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육의 팽압, 그 팽압이 높아지면서 껍질이 터져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열과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날씨가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관수를 하셔야 돼요. 관수, 사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6월 하순경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슘을 좀 많이 연면시비 해달라. 최소한 연간 3회 이상 단용 또는 작물 보호제와 같이 혼용해서 연면시비를 좀 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런 좀 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대공이 잘 안 비는데 그 저 수지 증상 고름이 질질 나온 증상 있죠. 수지 증상 여기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수지가 현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기는 복숭아 유리나방 피해가 있네요. 예, 밑에 보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수지 증상은 보통 그 발생 시기가 5월부터 6월 사이, 그 다음 7, 8월 사이에 여름철에 우리가 주로 발생이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연중. 원인은 사실은 7, 8가지가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수세가 약한 나무, 배수 불량 가수원, 또 건조한 토양에서 사실 많이 발생됩니다. 일소 피해 이런 가지에서도 이제 수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것도 복숭아 나무 좀, 복숭아 유리나방 피해, 그런 상처 조직을 통해서 수지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소 피해를 받는 가지는 조직 괴사 부분의 괴사와 함께 에틸렌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수지가 더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 배수가 극히 불량한 나무의 경우에는 뿌리의 현기 호흡에 의해서 에틸렌, 알데하이드 등이 다량 발생됨으로써 수지 발생을 더욱 촉진시킨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기 마름병,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리나방 피해, 이런 것들도 수지 발생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책이 뭐냐? 관수입니다. 관수. 현재까지 대책 관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배수 관리, 토양 배수 관리, 면거 배수, 암거 배수가 있죠. 근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런 보시다시피 이런 경사지, 한 40도 이상 되는 이 경사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수는 힘들죠. 이런 가수는 배수가 잘 된다 싶어도 사실 배수 불량한 곳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배수, 이럴 필요는 관수, 배수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 일소 피해 및 유리나방에 대해서 좀 피해를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지 제로라는 미생물 제재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발생된 수지가 발생되면은 그게 1리터짜리인데 국내 유일 미생물균 수지 제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 한 마리에 한 병을 넣어서 발생되는 그 자리에 분물합니다. 수지 자리에 3일 후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아예 수지가 있네. 예. 이 부분에 한번 뿌리고 3, 4일 후에 다시 똑같이 한번 더 뿌립니다. 그러면 수지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더 안 나옵니다. 예, 그게 뭐 박사님이 개발하셨는데 저도 그게 대한 작용 기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한하게 그거 해보니까 수지가 굳어버리고 또 흘러내리지 않더라. 수지 심할 때는 수건 하부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빠개수로 갖다 부은 것처럼 확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제품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핵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칼은 정의를 해보면은 이 과실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층이 있습니다. 그게 뇌과피인데 그 뇌과피가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핵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생종에서 그 핵칼 현상이 많습니다. 중만성종 중에서도 열매가 크게 나오는 대과에서 사실 발생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색깔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지요. 물론 뭐,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초기의 핵칼은 만개 후 20일에서 40일경까지 발생합니다. 이 시기의 핵은 아직 단단해지지 않아서 나중에 점차 유합이 됩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딱딱해지는 경력기 핵칼이 문제입니다. 그때는, 경력기 핵칼은 품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6월 상순부터 6월 하순, 그런 경력 발생이 심하다. 이때 발생된 균열은 핵칼로 완전히 진전돼 버리죠. 초기에 발생되는 그 균열이 경력기까지 계속 진전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칼의 발생 원인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 해에 따라 사실 그 차이가 많습니다. 과실비대가 특히 촉진되는 그런 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해는 핵칼이 더 심하다 말씀드리고 경력기 핵칼은 핵층의 경도가 급격히 증가돼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의 용적이 쪼그라듭니다. 수축돼서 구조적으로 균열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발생한다 말씀드리고 또 경력기 이전에는 그의 그 저온 때문에 핵칼이 특히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 탓이죠. 또 핵칼을 잃어보면은 종경에 비해서 횡경의 이상 발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칼 방지 대책은 핵이 딱딱해지기 전에 그때 과실의 급속한 비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나친 적과 지나친 도장지 제거, 지나친 관수, 또 지나친 과시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장지들을 지나치게 많이 제거하면은 양수분 분해해야 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핵칼이 더 많이 발생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서히 이제 비가 조금 한두 방울씩 내리고 있네요. 여기도 도장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주간 이 상담부는 좀 과부모합니다. 그래도 약은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재료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연소도 많으시고 해서 다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 내부 갈변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바람들이 현상. 복숭아 특히 유명 품종에서 이 과실 내부 갈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핵 주위에 과육이나 혹은 과피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장소에 불규칙적으로 먹물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과실 내부 갈변이다. 또 과육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마치 바람든 무처럼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바람들이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그 유명한 유명의 경우에는 수확기가 지나치게 늦거나 강우가 적은 해 기상과 관련되죠. 주로 성숙기인 6월과 8월 사이에 그때가 가장 기상이 중요합니다. 그때 강수량이 400mm 이하가 된다든지 30도 이상 되는 평균 최고 기온이 그런 날수가 많은 해 그런 해가 보면은 내부 갈변이 사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열매에 봉합성 이상 무름 증상 이런 것들도 많이 확인 가능하죠. 그때가 되면은 그래서 수확 인접 무렵에 수분 관리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칼슘을 많이 좀 쳐달라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복숭아 수나방 방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전정 잘하고 식심 잘하고 유인 잘하고 다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벌레가 먹어버리면은 돌이 아미타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재의 선택과 그다음에 수간 하부까지 햇빛이 들어와서 약재가 잘 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량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농약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순다방 전문약만 치는데 물론 거기 플러스 애벌레 잡는 약, 유충 잡는 약 플러스 날개 달리는 성충을 잡는 약을 두 가지를 A 플러스 B를 혼합해서 살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경험이죠. 노하우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프레바톤 플러스 PS, 프레바톤 플러스 데시스, 신기록 D 플러스 데시스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다트롤 플러스 가이던스 플러스 데시스, 알리스 플러스 데시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혼합해서 PLS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래서 혼용해 치시고 또 약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계통이냐? A계통 치고 다음에 B계통 다음에 C계통 이런 식으로 교대 교호 살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황도계통은 6월 하순 되면 응애약이 한번 들어가줘야 됩니다. 조화상종은 큰 필요가 없는데 복숭아도 이맘때 되면 응애약이 반드시 들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응애가 먹게 되면은 이 이파리가 제대로 된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착식이 나쁘고 당도가 떨어지고 과비대가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 응애기 한번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것은 자막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